오늘 볼 영상은 말벌집을 찾던 중 매우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그 인천의 한 공동묘지에서 장수말벌 벌집을 추적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수말벌 벌집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덤불 속에 나무 뿌리 쪽에 땅 속에 이제 벌집이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국내 일반 말벌류들의 가장 큰 천적은 바로 장수말벌입니다. 장수말벌은 여름이나 가을에 꿀벌 벌통만 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벌집도 습격을 해서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약 한 2m 정도 바로 위에 말벌, 즉 베스파 크라브로라는 종류의 집도 동시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개체수가 많은 걸 보니 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한 것 같은데 바로 밑에 있던 장수말벌이 이 말벌 집을 그대로 살려둔 것이 매우 신기한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더 재밌는 것은 바로 왼쪽으로 보니 나뭇가지에 배몽을 쌍살벌 벌집도 보이고 있습니다. 먹이를 바로 옆에 두고도 이를 알지 못하고 멀리 사냥하러 나가는 이런 장수말벌이 좀 멍청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나뭇잎에 가려져 있어서 장수말벌이 이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듯 합니다. 촬영 중에 저희가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장수말벌이 이 저희를 공격하다가 아마도 이 말벌집을 본 것 같습니다. 장수말벌 두세 마리가 말벌집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말벌집에 장수말벌이 공격을 하니 말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매우 특이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수말벌의 공격에 말벌들이 이래 무차별적으로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말벌들의 저항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처음에는 한 세네 마리 정도의 말벌이 장수말벌 한 마리를 물어뜯으면서 저항을 하더니 나중에는 약 한 10여 마리가 더 붙어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장수말벌 공격에 꿀벌이 대응하는 그런 행동과 매우 흡사합니다. 말벌 대여섯 마리의 저항으로 인해서 장수말벌 한 마리는 거의 힘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말벌 한 마리가 장수말벌 다리를 끝까지 물고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장수말벌도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수말벌은 다른 말벌류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먹이로 삼아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다른 말벌류들, 특히나 이 베스파 크라브로, 이 말벌은 장수말벌에 대항을 해서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고 일부 장수말벌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수말벌이 다른 말벌집을 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찰을 하고 그 이후에 집단적으로 습격을 하는 그런 전략적인 공격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공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서 장수말벌이 오히려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벌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참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